친구들 어머니여 우리 초학기자 아저씨 생도대 친구 어머님이 살아 생전에 늘 상기 자식의 흥덕만 오늘따라 이 자식 귓가에 파고듭니다. 시원아 시원아 잘 웃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셨지. 그러나 이 자식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술과 노름에 남은 재산마저 다 털어먹고 여름에는 먹을 것이 없고 파리가 펄 날리는 수박 껍질 참외 껍질로 배를 채워야 했고 또 겨울에는 호두름을 따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래야 했습니다. 어머니 어디 그 분이겠습니까? 눈이 펄 날리는 통지선다. 이모만 아주 당할 데가 없어. 나머지 처마 밑에 가만히를 무삼아가며 울며 풀며 떠드르는 밥을 세리기 어디 안 버리겠어. 어머니! 어머님이 살아만 돌아오신다면 이 자식의 뼈를 깎아 어머님의 지팡이를 만들어드리고 이 자식의 살을 노려 어머님의 친친을 만들어드리겠어요. 어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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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바닥이 던지도록